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조정지역 해제 관련 정책 이슈가 있었죠. 사실 뭐 이런 뉴스 봐도 요즘은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별로 안 놀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그 전문을 제가 다 뜯어다 볼건 아니고요. 그 내용도 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냥 몇 가지만 좀 보면 민간택지, 공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동단위로 한다. 강남에서 뭐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까지 총몇 개가 있죠? 8개. 핫플레이스 딱동 이름으로 증명돼 있는 거죠. 살려면 저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죠. 서초구는 잠원동, 반포동, 반배동, 서초동 이렇게 네 곳이 있고 송파는 여덟 곳이나 있네요. 송파하고 있는 분들 기분 좋겠어요. 여덟 군데나 있으니까 동이 강남구랑 맞먹잖아요. 일단 핫플레이스라고 도장을 꽝꽝 받은 거죠. 강동구도 길동, 둔촌동 있고요. 저쪽에 저기 고덕 쪽은 어차피 새로 다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없을 거고요. 여의도, 마포구에 이제 아현동 하나 딱 걸렸네요. 그리고 용산구는 한남하고 보광 있는데 사실 보광동도 한남뉴타운에 붙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한남 쪽이라고 봐야 되고요. 순수 용산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성동구는 이제 한강이 이제 내려다 보이는 그쪽 이제. 이라고 봐야 돼요. 성동, 그 성수동 일가. 제가 있는 사무실이네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네요. 어쨌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죠? 왜 해요? 그리고 왜 동단위로 저렇게까지 할까요? 사실 지금 뭐, 규제를 위한 굵직굵직하고 큰 정책들은 거의 다 썼어요. 쓸게 없어, 사실. 쓸게 없는데, 요걸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해당 정권에서는요, 이 강남 부자들, 강남에 있는 그 집주인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버는 그거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몇 동네만이라도, 너희들은 돈 벌면 안 돼. 뭐 분양 받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버는 한이 있더라도, 아, 너희들은 좀안 벌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설사들 가져가는 부분들도 좀 빼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역량에 있어서 사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큰 역량이 없어요. 그냥 이게 오르는 거를 그냥 또 빼가지고 그 다음 사람 준다는 개념이지 이게 전체 파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돈을 얘가 벌 거냐 제가 벌 거냐의 문제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집주인도 돈을 잃고 분양받은 사람들도 사면 돈을 잃고 뭐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댓글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총선 표심도 뭐 관련성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되게 두리둥실한 1.5군, 2군을 만약에 잡아버리면 그 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딱좀더 상위 10%, 5% 거기만 이렇게 공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 5%, 10%는 지금 이 여당을 어차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절대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송곳을 찔러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지역들이 좀 있죠. 그쵸? 고양시,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부산 3개구. 거의 뭐 전체죠. 고양시는 이제 조금 핫플레이스 제외하고 삼성 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딱요 녀석들 그리고 덕은 거기도 이제
택지지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킨텍스, 여기 이슈가 많으니까, 그리고 고양관광문화산업단지, 한류월드, 한류월드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양주는 다산하고 별내동,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머지는 다 풀어줬어요. 사실 묶을 이유가 없었죠. 뭐 오르지도 않은데 묶어가지고, 뭐 진짜 답답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그걸 푼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모든 관심은 지금 저기 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뭐 상처 줄거다 주고 시간이 지나서 아물렀는데 그 아무른 피부에다가 반창고 하나 더 붙여준 격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금 시간 다 지나가지고 상처 다 아물렀는데 반창고 위에 하나 더 붙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산은 약간 다르죠. 부산은 이게 흐름이 계속 조정 지역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시세 하락도 약간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 대비 좀 가격도 많이 못 오른 상태로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규제를 하니까 또, 뭐 아무래도 규제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한도,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주비 승계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하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풀었다고 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투자 금액 자체가. 그쵸? 그냥 대출이 좀더 된다. 요건 거죠. 요거를 다시 비틀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부산 사람들의 이 묶여있던 숨통이 약간 트이는데, 그 숨통이 뭐냐면, 지금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측면, 뭐 1주택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조금 그렇게 해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부산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시 타보면 알아요. 전국에서 택시 타보면 가장 험하게 택시를 모는 지역이 부산이에요. 도로도 좁은 데다가, 거기를 진짜 손살같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답답하게 운전하면 바로 막 공격 들어가요. 막 물폭탄 쏘고 막 되게 성격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도 정말 잘해요. 막못 견뎌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부산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부산만 쳐다보느냐? 절대 아니죠. 이 유동성이 다른 유망한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게 더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규제를 좀안 하게 되면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죠. 부산 지역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는 부분, 또 중개소에서도 지금 이제 규제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좋아질 겁니다. 사도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외지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저평 같은 건 맞으니까, 좀 미리 들어가서 그냥 좋은 것들 한두 개 사둘까? 이제 그런 수요들. 그런 분들이 부담을 좀 적게 느끼는 그런 호재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간 지역들이 있죠. 뭐, 해제해준 것들은, 뭐, 응당,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니까, 사실 해제가 당연하기도 해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규제하고 있으면 뭐 해요? 쓸데없는 규제잖아요? 풀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정 지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쵸? 저 분양가 상한제 저거 동단위로 할때 저거 조정 지역 투기 지역으로 딱 걸면서 같이 조정 해도 될 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될 거를
조정지역 해제조차도 조정지역 그 지정 자체를 안한 지역들이 좀 있단 말이죠. 거의 뭐 전국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뭐그 대표적인 지역이 대전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근데 대전은 계속 오르는데 왜 지정을 안 하냐? 왜안 하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자. 막 기업체 운영하고 막 수익이 몇천억씩 버는 그런 오너들 이 대전에 과연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라고 보면 서울하고 잽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그 강남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대전 큰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리고 대전을 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성구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유성구에서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좀안 좋은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중산층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묶어버리면 표심 영향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은 사실 경남권이라서 사실은 조정 지역 해제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경상권을 조금 싫어하니까. 그래서 뭐안 해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해준 게좀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예 정부에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냥 무법천지인 거죠. 무법천지.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무법천지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면 얘는 무한정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또 그들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을 이제 안 하게 되면 또 빠지니까. 그래서 너무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달려들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가지고 좀 매도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산다고 하면 그래도 좀더 좋은 거좀 많이 오르고 많이 비싸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그래도 좀더 좋은 거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살려고 또 하는 분들이 있겠죠. 또 그러다가 그러한 수요들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무한정 팍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조금 잠잠해져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검 승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장기 상승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렇게 포인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잽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동안 조금 터닝하는 것들, 한 5천이라도, 뭐 7천만이라도 한번 탁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 조금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이제 제대로 상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결론은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운대구는 입주 물량 부족하죠, 당연히. 지금 동래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들 지금 올해 3, 4분기 지나가고 나면 공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도 문제될 거 크게 없죠. 전세가가 조금 낮은데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전세가도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 정책이 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제 방에 딱 짱박혀가지고 보통 한 8시간 정도를 얘를 째려봐요.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PPT를 50장을 쫙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뒷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그게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두번 비틀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세운 다음에
A 시나리오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B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랬을 때 A, B, C의 확률은 몇 프로쯤 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 B, C로 간다라는 그 결론은 어떤 지표를 딱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바로 시간 지나자마자 답이 나오는지, 거기까지 제가 보통 딱 해놓거든요. 딱 해놓고 나면, 딱 시간 지나면 그 내가 포인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왔구나. 시나리오 B로 가고 있네. 역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런 정책 나오면 그냥 사람들은 뭐 블로그 가가지고 그래서 해제된 게 어디야? 아 부산이 해제됐을 때? 그럼 부산이 엄청 오르겠네?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시세 봤더니 막 올라오고 전화해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전화가 많이 왔어. 난리 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수많은 막 어중이 떠중이 투자자들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정보를 담고 있지만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나만의 인사이트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주제가 딱 등장해도 이걸 심플하게 몇 가지 케이스로 딱 추격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예상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대가잖아요. 그러면 그 희열이 말로 할수 없어요. 부동산도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중력의 법칙 그 공식을 발견한 것만큼 막 짜릿한 희열이 올 때가 있어요. 다만 저는 요즘 그 행위를 잘안 해요. 그거조차도 잘안 하고 그냥 되게 부드럽게 아 이게 나왔구나 어떻게 될까 그뭐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전 옛날에는 이걸 또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다 올려주고 막 그랬으니까 뭐한번볼거두번 보고 두번볼거세번 보고 시간 되게 많이 투입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근력들이 아직 살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며칠 동안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제가 또 6시부터 준비한 거기 때문에 거의 30분, 40분 정도 안에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애드립으로 막 덧붙인 내용이 사실은 또 절반쯤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달라지는 건 일단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지역에서 방향성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정책은 크게 신경 쓸건 없다.